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무리 포장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신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은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본래 소경이던 그는 예수의 지시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이후 점점 더 분명하게 영적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처음 반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후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거듭되는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는 예수가 경건한 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출교령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결국 심판자가 되실 뿐입니다. 이 질문에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그가 엎드리며 외쳤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본래 눈앞에 사물도 볼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서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고 자신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또 영적 눈을 뗀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실상을 망각하면 다시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믿었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 하고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관계는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간절함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 현실을 직시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합시다.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버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주님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